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일단 우리 지금 경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순수한 진짜 이거 진짜 어우, 정말 큰 기쁨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너무 아 진짜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해발 720m, 뒤늦게 펼쳐진 평창의 배추밭을 찾은 가족은 누굴까요? 배추가 너무 많아. 배추가 많아? 얼마나 많아, 배추가? 천나리. 어? 천나리. 천포기. 배추가 무슨 말이야. 포기. 천포기. 와, 배추 엄청 많다, 이거 봐봐. 매년 그 동네 어르신께서 김장 때가 되면 배추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승재랑 저랑 체험도 좀 해보고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왔어요. 예,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세상에 착하라 이렇게 자랐어. 긴장하러 왔어요. 아유. 여기 농촌 일손도 부족하고 그런데 마침 잘 왔어. 야. 오늘 배추도 좀 뽑고 오늘... 열심히 해보자. 왜 배추는 이렇게 추운 데에 말아요? 강원도기 때문에요. 낮과 밤에 온도 차이가 나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배추가 단단하게 고랭지 배추예요. 어, 이거 고랭지 배추라 진짜 아삭하네요. 네. 백김치. 그렇지, 이걸로 백김치 하는 거니까 한번 조금만 먹어. 되게 아삭한데? 아, 맛있다. 아, 나. 이상하지. 맛있잖아, 고랭지 배추라서 맛있어. 이게 아삭한데 이거? 응. 오늘은 승재 때문에 김장이 쉽겠는데? 연기할 수 있어요. 어? 준비 완료. 바지. 아주 좋은데요? 아빠가 배추를 자를 테니까 승재가 밀어, 이 방향으로. 네. 자. 네, 그렇지. 잘한다. 잘하네. 그러니까. 아, 진짜 잘한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노래방에서 본 것 같아요, 저거 하면. 그렇지. 됐어? 슈퍼맨이 돌아왔다 253화. 내가 살맛 나는 이유. 배추 옮기는 게 또 만만치 않을 텐데. 승재야, 하나 더. 오, 저기 한 포기를 드네요? 오, 도움 되네요. 그랬더니 또. 아빠, 오늘 더 무겁다. 신인을 봐. 응? 아니다. 아, 배추 거기다 실어서 나르려고? 네. 왜 그랬어요? 진짜 똑똑한데? 오, 똑똑한데? 어머, 그게. 오늘 시원하잖아. 그래, 배추야? 이거는 많이 있겠다. 어이구야. 썰매 왜? 나 10개 실을래. 나 10개 실었어. 배추야 가자. 아, 결국 또 놀이가 되죠. 고트 모양 같아. 어, 고트 모양 같아. 그래서 그런 거 같아. 됐어. 마지막. 자, 배추 수확. 네. 아까 힘들게 뽑은 배추 이제 우리가 김장하자고. 네. 배추야 맛있어져라. 승재,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김치 속. 승재 김치 먹을 줄 알아요? 전
통닭김치 먹어요. 어머, 그래요? 통닭이 먹는 건데. 통닭이 먹는 건데. 순대도 하고 싶어요. 순대도 하고 싶어요? 길쭉한 거 이렇게 자르고. 순대 이거 위험. 어, 위험한데, 순대가. 그러면 순대야, 순대 이렇게 할까? 응? 아빠 가르쳐줘? 아빠, 어떻게 아빠.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칼 없이? 네. 옛날에 TV에서 엄청 재밌게 했던 거야. 엄청 설마. 유행했던 거야. 설마? 자, 물을 주세요. 우리 생각하는 그... 아! 자,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변신. 근데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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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을 주세요. 자, 물을 주세요. 아빠 뭐해? 할 수 있겠어? 아, 지금 약간 좀 표정이 모두 갈리잖아. 이제 버무리자. 고춧가루를 넣어요. 어떤 걸 잘해요, 이제? 여기 강원도에서는요, 황태 국물을 넣어요. 황태도 때가 많나 봐. 황태분이 노래. 오. 감칠맛을 더해줄 황태 육수와 각종 양념 듬뿍. 그리고 쪽파 갓까지 넣어주면 먹음직스러운 김치 속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제 김치속을 절여놓은 배추에 버무릴 일만 남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양념을 넣으세요. 오, 잘한다. 또 하나.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순재 잘하고 있어요. 다 넣었다. 할머니, 저 다 했어요. 어머나, 잘하네. 진짜 맛있어. 어머니 이거 김치 진짜 맛있네요. 어, 그래요? 매운데 땡기죠? 네, 맛있는데 계속 들어가네요. 네, 일을 하면서 주워 먹는 맛이 좋은데 저렇게 주워 먹기만 하면 옆에 사람이 조금 얄미워 보일 수도 있어요. 뮤지털 박히죠? 네. 아빠 계속 먹으면 어떡해? 무슨 일로? 맛있으니까 먹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떡해? 우리 다 같이 먹어야지. 형제도 먹어 그러면. 자, 아. 난 김장하느라 바빠, 아빠. 이게 너 뭐 하나 먹어보라니까 진짜 맛있어서 그렇게 먹어. 진대영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가만 보고 있으면 그냥 친구 같아요. 아니, 승재가 아빠 같아요. 벌써 역전이에요? 아, 무서워. 맛있어? 배추 많잖아. 빨리빨리 해. 아빠 혼자 일 안 하고 있는 거야. 고춧가루 빨리 안 남아. 알았어, 알았어. 잔소리 그만해. 아우. 하지 말고 빨리 해. 하지 말고 빨리 해. 아니, 안 보고도 지금 아빠가 딴 거 하는 줄 아나 봐요. 아빠가 안 해요, 일을요? 할머니 도와주질 않잖아. 할머니를 안 도와줘요, 아빠가요? 야, 아빠 몇 번 했잖아. 할머니 안마해드릴게요. 어머, 순재가 안마해주는 거야?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우와, 순재 안마도 잘한다. 대견하네요, 진짜. 할머니 안마해드릴게요. 어머나. 안마도 잘하네. 안마까지. 아빠는? 아빠는? 안 해줘. 아빠 맨날 먹었잖아. 와, 이 김장이 실물이 아니네. 순재야, 할머니네 여기 주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있는데 우리 김치 갖다 드리러 갈까? 순재가 갈 수 있어요? 배달 출발! 순재표 사랑의 김치를 가득 싣고 배달에 나섰는데요. 진짜 웃기다.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김치 배달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생겨왔어요. 김치를 배달했어요. 김치 배달했어요. 고마워요. 아유, 아유,
고마워요. 이걸 가져왔어. 할머니 먹으라고. 네. 이뻐라. 천전맨전. 아이고, 할머니 오고 맨전. 아이고, 이뻐라. 이 손으로 맹기려서 할머니를 따져서. 지팡이에요, 지팡이. 네, 할머니 지팡이야. 이렇게 지팡이 집어요. 허리 아파요? 응, 허리가 아파요.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아파요. 김치보다 우리 승재를 보고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유교적에는 할머니는 그때는 이런 사탕밖에 없었거든. 사탕 이름 뭐예요? 옥춘. 저거 옥춘. 진짜 옛날 거잖아요. 저 어릴 때 봤거든요. 달다. 맛있어? 할머니 진짜 맛있는데 딸기 맛이 나네요. 딸기 맛이 나요? 네. 딸기 맛. 바나나 맛. 언니, 응. 두 개만 더 가져갈게요. 그래, 많이 가져가. 괜찮아. 이거는 두 개씩은 아빠 주고 두 개씩은 승재 먹고. 우와. 아빠랑 같이 먹고 싶어. 아빠를 또 잘 챙기네요. 너무 김치 잘 먹을게, 할머니가. 네. 여기 가져와서 고마워서. 아이고,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네. 어. 할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나. 너무 잘 컸어. 정말 잘 키운 거야. 세상에, 아이고. 그럼 저기 들어가서 저기 치킨 한 잔 먹고 가. 들어와. 네. 응. 할머니 치킨 주세요. 응? 할머니 치킨 주세요. 치킨? 아니 치킨 말했잖아요. 치킨. 뭐? 아니 치킨 말했잖아요. 치킨 말했다. 치킨? 치킨 말했다고? 웬 갑자기 치킨? 그럼 저기 들어가서 저기 치킨 한 잔 먹고 가. 치킨 한 잔 먹고 가. 치킨 한 잔 먹고 가. 아, 치킨으로 들었어. 잘못 들었구나. 치킨. 여기 있어. 아니 치킨 말이. 아니 치킨 말이. 응? 치킨. 치킨? 치킨. 비슷하게 들리긴 해요. 너무 잘 들었었는데 미안해. 치킨. 야가. 예. 사과예요? 응. 맛있는 거야, 이거. 애기가 와서 내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네. 이쁘고. 응. 왜, 어디 아파요? 응. 씻어서 다쳤어. 아유, 세상. 뭐 해줬어. 빨리 나가. 사랑이 많아. 응. 애기가 이렇게 해줘서. 할머니 아프지 말아요. 아유, 아유. 안마는 기본이네, 솔직히. 그러니까. 아이고, 시원해라. 애기가 이거 반쪽 다 해서 작은 거 먹어.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아, 이제 마지막 집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 보는데요. 아니, 주차를. 어떻게? 어머나. 어려워. 어떻게? 어디 가지? 어떡하지? 지금 배달한 건데 어떡하지? 할머니! 여기가 여기까지 왔어? 춘대. 할머니는 김치를 갖고 왔어요. 어, 어떡해. 그렇구나. 아... 아이고, 김치를 갖고 왔어. 춘대, 잠깐 들어와. 할머니 생겨서 김치 떨어뜨려서 어떡해요? 괜찮아. 갖고, 할머니 자고 갖고 왔어? 네. 내가 줄 것도 없고 옥수수 이게 줄까? 한번 먹어볼래? 감사합니다. 아, 풀 죽었어. 죄송해가지고. 맛이 없어? 약간 근데 속상해. 속상해? 괜찮아. 우리 애기가 여기까지 동력한다. 아주 착하고 고맙네. 아유. 아, 진짜 뭉클하다. 김치 배달을 마치고 고고 부자가 찾은 곳은요. 여기가 대관령인데 우리가 온 데가 대관령에 오면은 뭘 먹어야 된다고? 그지? 대관령 한우. 대관령은 한우가 유명해. 갈색소가 한우소지요. 그게 한우야. 아기동물농장 간 거 기억나지? 네 살 되자마자 아기동물농장 처음 온 거 기억나? 네. 기억나? 네. 둘리. 얘는 뭐야? 둘리? 둘리. 아빠 할 때 고길동. 고릴라 같은 고길동 아니야? 아니야, 아빠 비슷한데요? 고길동. 아빠한테 고길동.
누구야? 누구야? 아빠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구야? 메시. 메시. 이게 더 어려운 거 없어? 더 어려운 거? 자. 이게 뭐예요? 땅돼지. 땅돼지. 바라. 뭐야? 루. 루. 얘는? 식량 같은데? 무플론. 무플론. 아이고. 뭐야? 입이 이렇게 생겼잖아. 입이 이렇게 코끼리같이 생긴 돼지 같은데? 에이, 테이퍼. 테이퍼야. 테이퍼야? 코끼리 조상이야. 코끼리 조상? 진짜 박사도 모르는 게 없네. 이제 거의 굶는다. 아, 맛있겠다. 아니 근데 저 지역에 가서 저거 안 먹고 오면 맛있겠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을 하다 우리가 승재가 저번에 산에서 다리 걷는 거 기억나지? 응. 그때 승재가 사자는 좋겠다 그랬잖아. 사자 좋겠다. 사자 왜 줘봐? 고기만 먹어서. 산채 비빔밥 먹으면서 고기가 그리우니까 저런 얘기를 했어. 기억 안 나? 나요. 실컷 먹어. 사자처럼 먹어. 와, 지금 먹을래. 어? 와, 지금 먹을래. 근데 지금 먹으면 안 돼. 아빠 맛있게 구워주세요. 아, 너무 맛있겠다, 그죠? 맛있게 먹자. 아빠 맛있겠다. 먹어봐. 너무 맛있어서 그래? 어? 어? 흥청이 먹어. 흥청이 먹어. 어머, 저렇게 잘 먹어요?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죠? 성원이 형아 그렇게 했어? 고기는 단백질이지. 그렇지. 우유는 칼슘, 밥은 탄수화물. 와, 어머, 정말 똑똑하다. 아주 떨어져 가려면 또 와야겠다. 토요일에도 와고 무척 달날에도 와야겠다. 그럼 대관형으로 유치원을 다니면 되겠네. 이번에는 밀벤저스의 아침을 만나볼까요? 만지지 마 그거. 안 돌려가. 아, 들어가게 할게. 하나 둘 셋 들어가. 어, 들어가자. 약간 좀 늦었을 뿐이야. 하나 둘 셋 들어가. 하나 둘 셋 들어가. 들어갔잖아. 너 안 돌려가. 봐봐 잘 보고 있어. 하나 둘 셋 들어가. 야, 이게 안 볼 때 들어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봐봐. 약 놓여. 약 놓여. 약 없어? 네. 안 들어가. 어, 안 들어가. 들어가 버리잖아. 공주님 봐봐. 아빠 거짓말 괜히 만들지 마. 이 아프고 나 윌리엄이 줘서 움직이나 봐. 비비고 나서. 여보세요? 아, 이게 카메라가 자꾸 자기를 따라 다니는 거를 뭔가 보고 있어. 아, 세상에. 야, 잠깐만. 너. 너 똥 샀어? 어느? 너 똥 샀어? 어느? 방귀만 꼈다고? 똥 못 샀어? 네. 큰일 났어, 이거. 아, 변비 왔구나. 배 터질 수도 있어. 자꾸 똥 안 사면 어떡해. 안동쟁이야, 너. 자, 아빠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네. 쇼르쇼르쇼. 칼로 깡깡깡. 어, 칼로 깡깡깡 하는 거지. 그리고 뭐야? 양배추. 양배추? 윌리엄, 우리 이런 거 먹어야 돼.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이래야지 직빵되지. 뭐든 맛있죠? 이거 다 먹으면 윌리엄 직빵이야, 직빵. 진짜로.
아이고 아이고. 입맛에 네? 안 맞나 봐. 아 당근은 또 안 맞아. 이제 먹어야 돼. 그래 브로콜리 먹어 나무. 좋아하지 않나? 아니 생 브로콜리를 저렇게 첫 대면에 잘 먹기가 쉽지가 않죠. 전화할 땐 채소를 또 잘 못 먹잖아요. 이거는 이거 김이야 김. 이름 김 좋아하잖아. 말리기 전에 김 김. 이건 또 잘 먹나요? 맛있어? 어 이건 맛있다 그치? 아니,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동생 나섭니다. 답답하죠 사실 보기에. 우와 접시를 당기고 그러다가 아 예예 예, 예. 원샷인가요? 다 쏟았잖아 이 친구야. 오, 된장 묻었어요. 어머 어머 저것도 잘 먹어요. 조금씩 먹자.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동생이 형 따라잡는 건 금방 이겼어요. 그렇죠. 아가가 병기 없는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한참 동안 사기만 할 것 같아. 어떻게 되든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조금만 줄 테니까 이거 매운 거 아니에요, 윌리엄. 저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저염 된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봐봐. 아가한테 줄까, 그럼? 오! 어, 표정만 봐도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아. 뭐야? 아기 된장 맛있지? 안 매워. 안 매워. 어휴, 빠르네.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충분히.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어. 된장 해봐. 아니야, 동이야. 에이, 먹어봐야 동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는 거야. 너도 먹어봐. 조금만 먹어봐. 저렇게 도망가요? 조금만 먹어봐봐. 어, 뭐야? 어, 뭐야? 아, 진짜 화장실은 못 가고 계속 저렇게. 저거 괴로워요. 아 자꾸 빵기만 기네. 본인 답답할 거야. 일륜미에서 초코 애 만들었어. 아 초코 아이스크림이 뭐 굉장히 특별한데요? 야, 이거 진짜 인싸템을 응용한 거예요. 아. 초코 아이스크림에 채소 꽂아주면은 이제 윌리엄 미안 아이스크림 딱 탄생한 거죠. 태비엄 맛있겠지? 내 앉아서 먹을까? 이건 빼고. 어? 이건 빼고. 어? 이건 뭐? 뺀다고?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빼요. 이거 왜 빼? 빼요. 이거 왜 빼? 다 아이스크림이야. 어. 자. 자고. 입에 있는 거 빼고. 아 먹는 걸 어쩜 저렇게 좋아할까 예쁘게. 아이고 결국은 채소 빼고 아이스크림만 먹네요. 윌리엄 다 먹어야 돼. 그거 왜? 니가 먹어. 먹기 싫은 건 동생 주고. 안 준다고? 왜?
서러워 서러워. 야 까불이. 뭐야? 뭐... 아아 저기 그 아이스크림 묻어 있으니까. 진짜 이가 몇 개 있지도 않을 텐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버릇 고칠 때 충격 요법 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질투 요법으로 갑니다. 질투? 님! 이리 와봐. 여기 봐봐. 아가 똥 싸고 있잖아. 여기 봐봐. 아가 똥 싸고 있잖아. 똥 안 싸. 똥 안 싸? 누구? 똥 안 싸요. 아가? 네. 뭘 안 싸? 난 기준이. 아가 똥 안 싸요. 싸. 안 속네. 진짜 안 속네. 그냥. 응야. 해봐. 응야. 응야. 이렇게 해봐. 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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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할 수 있어. 어? 진짜로? 뭐예요? 아, 아, 빵. 야, 훈련, 그 문 앞에 뭐 있어? 빨리 가봐. 아, 저게 진짜 응가인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놓고. 아, 맨, 어. 발견! 와우! 대박! 저 윌리엄 놀란 표정만. 와우! 대박! 빨리 박수! 약간 박수. 당황했어요. 맞아.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그 몸은 다? 아빠 지울게 이거. 예호! 벤! 참 잘했어! 이렇게 아빠가 변을 보니까 동생을 예뻐하는구나. 맞아. 질투 요밥. 아이고 잠깐만 그건 누구야? 마주했어요?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윌리엄이 알아버리면 안 되는데? 윌리엄은 지금 응가를 먹는 걸로 본단 말이야. 아 이상해. 다급히 부르죠. 윌리엄 입고 가져가요. 우와. 근데 뺏길 리가 없죠. 그렇죠. 달콤한 초코빵. 부러졌어. 아직 눈치 못 챘어요. 어, 배들리 안 뺏기려. 아가 가져가. 또 있어. 귀여운 동생의 대견한 형이네요. 와, 벤 역시. 우리 벤 밥 많이 먹으니까 똥 두 번이나 쌌지 오늘. 아빠의 연기가 계속되죠. 칭찬 또. 이거. 어 벤 우리 동창 싸는 벤. 어 사랑스러워. 어 너 뭐 갖고 싶어? 아빠 다 해줄게. 계속 지금 질투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동창 싸는 친구들한테 다 해줄게. 나도 똥 싸요. 우리 똥 쌀 거야? 아 저기 앉아서 이제 나도 한번 아. 여기서 변을 보고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겠다. 집중을 하는데 실패지. 임임 전통 요법이잖아 이것도. 너 자꾸 빵 좀 남기냐?
야, 우리 이거 뚫어봉 어디서 찾았어? 기발하다. 이거 새 건데? 어? 못 빠져. 안 빠져. 아우. 벤틀리한테? 형 봐봐. 형 뭐해? 아, 근데 머리에 저게 붙을까요? 어? 아, 그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조금 더 힘, 좀 힘 써봐, 힘 써.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어. 오래 있으면 다리도 저래요. 아유 세상에. 괜히 짠하네요 저도. 좀 더. 아 못했어요. 괜찮아 울림. 이번엔 나블리 나은이네. 박아빠는 아직 꿈나라 있어요. 나은이 어디 갔어요? 나은이. 나은이부터 보여달라고요. 그렇게 잤습니다. 여기구나. 안녕. 아... 삼촌 다시 왔어. 아이고. 왔어. 아 여기 카메라 삼촌은 진짜 면복이야. 어 거미도 일어나 있어요. 아 웬 청년이 앉아 있어 갑자기. 어이구 이제 뭐 그냥 막 그럼요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요. 옷을 또 스스로 골라요? 하얀 드레스. 못 살아. 아, 저 진짜 천사네. 저 손끝 발끝 봐요. 저 힘들어 간 겁니다. 아, 너무 내가 봐도 이뻐. 너무 예쁘다. 그냥 이걸로 한 시간 가면 안 됩니까? 아, 세상에.
피, 피? 피 피한 것도 다 갈아주는구나. 야, 되게 힘드네. 아이고. 진짜 다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네요. 건우야, 엄마가 해줄게. 건우 일로 와. 건우 이거 봐라. 아니 저도 뭐 접시에도 안 주고 걸어가면서 계속 그러나요? 아니 무슨 시리얼이 저렇게 커요? 선우 과자 여기 있네. 과자 여기 있네. 어 저쪽에서 같이 먹자고. 말 못해. 선우 먹어. 선우 먹어. 아, 높아 높아. 아 쏟아진다 좀. 많이 챙겨주고 싶어. 어떻게 해? 아이고. 많이 있다. 있다 많이. 봐봐요. 건우 먹어봐. 이제 다 먹어봐. 그 와중에 저 시리얼 맛있겠는데. 거의 뭐 시리얼이랑 한 몸이 된 거예요. 약간 잘 맞아요 시리얼 색깔이랑. 아 지금 기저귀 안 차고 깔고.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저거 사이에 낀 건 어떻게 먹을 거예요? 어떻게? 아 저기 저, 그렇지 거기에 뭐가 지금 뽀시래기가 하나 껴 있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저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지금 저게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엉덩이 붙었네. 엉덩이 붙었네. 아, 해봐. 먹어봐. 먹어봐. 정말 많이. 통이 커요. 손이 커요. 나은이가. 아. 아유 먹여주고. 아이고. 아니 뭐 먹는 거 앞에서 뭐 건우는 뭐 뒤지지 않죠. 옳지. 잘 먹으네 건우. 아빠 나니 마신 거 했어요. 건우 밥 거하게 차려놨습니다. 건우 밥 나니가 만들었다고? 응. 어떻게? 절반 아빠. 이상은 자다 일어나서 놀래는 걸로 시작해요. 이게 뭔 밥이야? 이거 건우가 우유 줘서 나니가 줬어요. 건우 밥 준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어. 와, 내가 못 살아. 와, 내가 못 살아. 어, 미안해. 미안해, 나니 다시 정기할게. 그래도 아빠 없다고 나니가 건우 이렇게 밥 해준 거야? 어. 건우 울어서. 건우 울어가지고? 응. 건우 우유 준 거야. 우유 준 거야? 응. 그건 고마워. 이거 우유야. 우유.
아빠도 먹어 하나만. 맛은 있어. 맛은 있어? 근데 또 저렇게 하면 혼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입맛 있어? 아, 우유. 난이가 우유 만들었어, 혼자. 난이 우유 만들었어? 응. 맛있다. 저는 엉덩이 있었던 거 아빠 준 거야? 응. 엉덩이에만 야. 있었겠어요? 건우야, 누나가 이거 이렇게 해줬어? 잘해. 아, 저렇게 먹고 있는 거 뭐 먹? 곰돌이 푸 같지 않아? 곰돌이 푸 같지 않아? 곰 같지 않아? 푸도 진짜 티셔츠만 입고 있잖아요 또. 어, 저는 곰돌이 푸 같아. 들어오면 안 돼. 아, 잠깐. 들어오면 안 돼. 아, 어, 지금 뭐해 지금? 우유 마사지 중이에요. 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티슈. 건우야. 어, 부산에 사투리가 늘었네. 건우 다 못 온대. 건우야, 다 못 오면 안 돼. 천천히 먹어야 돼. 천천히 먹어야 돼? 이거 다 정리해야 돼. 이거 근데 누가 정리해야 돼? 아빠. 아빠도 정리하고. 아빠는 잠만 잤는데 정리해? 응. 나는 여기다 나 12월 다 여기다 넣자. 오늘 여기다 가고. 나니 도와줄게. 그래, 그래. 건질 수 있는 건 일단 건지고. 나니가 아빠 도와줘. 어. 그래도 잘 치우네요. 어우, 청소까지. 어, 대체씨. 그럼 나와. 나와, 나니 누나. 누나 청소해. 청소. 우와, 나니 청소 잘한다. 아, 다 키웠네. 이제 청소 끝. 나니 잘했어. 여기다. 봐봐. 우와. 여기가 바로 신발 벗고. 생일파티네. 그래, 생일파티. 시안이 다섯 번째 생일을 위해 동국아빠가 준비한 공간인데요. 해피 버스데이. 시안아, 근데 생일인데 아무도 없어. 약간 너무 넓은 데를 빌린 거 아니에요? 약간 추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봐봐. 봐봐. 아빠가 이거 딱 준비했단 말이야. 요즘에는 파티룸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행복해요. 생일에 대한 설렘, 떨림이 있죠. 맞아. 야, 너네 이거 안 궁금해? 아빠 갖고 한 거? 이게 뭐냐면은 엄마가 파티하라고 싸준 거야. 파티는 먹어야지. 그럼 파티는 동물이 파티지. 엄마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 대박. 근데 케이크도 없고. 케이크 없네. 아, 그러네. 생일 파티인데. 다 사오면 되지. 아, 너 여기 슈퍼 가가지고 초코파이를 좀 갖고 와봐. 왜요? 초코파이. 스스로. 주인공인데? 다녀와요. 주인공인데 왜요? 시안이가 알았지? 시안이 초코파이 많이. 초코파이. 생일을 내가 사? 너 혼자 자축하는 거야. 왜 자축이 뭐예요? 너가 혼자 생일 파티, 너가 케이크 사고, 너 혼자 기뻐하고, 혼자 촛불 벌고. 진짜 내가 가요? 그래, 원래 케이크 자기가 사고 오는 거야. 우리는 너 시안이를 생일 축하해주러 왔지? 근데 생일 축하하려고 그러면 케이크 있어야 되지? 근데 케이크 없지? 너 축하 받고 싶다. 어, 설득당했다. 되게 논리적이진 않은데 설득하는 힘은 있어요. 그럼 케이크를 사고 오라고. 설득 당했어 또. 진짜 이상하다. 주인공이 직접 케이크로? 여기 아빠가 좀 이거 좀 챙겨왔어. 시안이 올 때 꽃길 있잖아. 꽃길도 만들고 좀 꾸며주자. 어. 아니 초코 케이크 사러 왜 바닷가로 갈까요? 나만 힘들게 해. 왜 내가 가야 돼? 아빠가 가야 돼. 이거 받아봐. 나. 어디가? 고블린 있어. 왜 다 도망치지? 보통 아이들이요 조류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렇게 새들을 향해서 뛰어가네. 먹었네? 그치 갈매기가 또 그 과자 좋아하니까. 누가? 생일 축하해 온 거야? 아이고 많이 늦었지. 쏟아버려.
엄청 진짜 물릴 텐데. 지금 나름대로 손님 초대한 거예요. 엄청 많이 도와드네. 생일날도 줄 거야. 맛있다. 아유, 갈매기도 호강했네. 먹고 갈매기랑 초코빵 사러 가야겠다. 쓸쓸해. 생일날. 시연아 생일 축하해. 시연아 생일 축하해. 아 뭐야. 무럭무럭 자라. 아 미워줘. 아빠 고맙습니다. 맛있게 놔줘서 잘 키워줘서 다 사랑해. 울겠는데요? 인간극장 생각나. 예전에 이동국 아빠가 탈수고 외계인을 한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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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네. 이 정도면 병이에요. 이동국 아빠는 이 정도면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매 회를 그냥 이렇게 어! 오! 발견! 외계인아 기억을 하네요. 오! 오! 아! 괜찮아? 그때 마스크에 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떨어지면 코 붙였나? 개인아. 코 안 붙였네. 그때 그 예고 없이 떠나서 많이 아쉬워했었거든요. 아이고, 생일 선물로 다시 데려와 준 건가요? 심부름 갈 생각은 안 하고 깎아만 던지네. 오, 잘하고 있네. 아빠 손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한참 업그레이드 됐어요. 얘가 이제 얘가 눈치가 좀 생겼어. 그래서 완전히 안 속이면 안 돼. 외계인 안녕? 안녕. 이거 인사하는 건데. 어, 시안이 잘 지냈어? 응. 어, 너 만난다고 좀 꾸미고 왔어. 멋있어? 응. 어? 이거 뭐야? 이거 내 선물이야? 시안이 오늘 생일이어서 우주에서 사갖고 왔어. 우주선에서. 응. 이거 사왔어? 어. 아, 멋지다. 우주선 케이크야?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니. 무슨 냄새나? 냄새 나는데 이건? 나는 코가 없잖아. 시안이한테 코 줬잖아. 예전에 코를 아... 선물로 줬는데. 기억나? 응. 시안이 코 잘 갖고 있어? 가방에 있는데. 갖다 줄래? 응. 거기 앉아서 기다려. 아니 코를 가지고 다녀요? 아 여기서 기다릴까? 응. 근데 나 바지 그... 너 바지... 어디 가요? 나 바지 들렸어. 아, 아이고. 바지 들렸다. 아, 아니야, 아무도 안 보여. 왜 여기 조금 보이는데? 어서 갔다 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응. 늦으면 나 갈 수도 있어. 응? 우주선에 갈 수도 있어, 늦으면. 빨리 갔다 와, 고마워. 빨리 갔다 올게. 내가 냄새 맡게 해줄게. 손이 별로 안 나와. 뭐가 열렸다는 거야? 아이고, 이게 왜 열려진대? 아 이거 쓰고 있을 때가 덜 창피했네. 뛰어 외계인 친구만 오면 빵 갖다 주고 막 엄청 부지런하게 아, 다녔거든요. 손 많이 가는 외계인이. 아 진짜 이게 생일날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망가뜨렸는데? 이거 좀 봐. 뭐? 그게 아니라 생각났어. 챙겨 나가야 돼. 뭐를? 가방!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가방은 왜? 잠깐만.
아, 이게 또 비밀. 이게 외계인 친구와의 약속이거든요. 그래. 나의 존재를 비밀로. 말하면 안 되니까. 네. 멀어, 멀기도 해요. 저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저 느릿느릿. 야, 평상시 저렇게 뛰어다녀라. 야, 대단하다. 체력이. 고마워. 괜찮아. 가방. 가방에 뭐 있어? 나 코. 나, 응? 나 코가 가방에 있어. 뭘 그렇게 많이 갖고 다녀? 오, 있네. 아이고, 야, 세상에. 나 오, 진짜 저 가방에 챙겨 갖고 다녔구나. 저게 안 붙죠? 근데 이게 잘 안 붙어져. 안 붙어져? 응. 너만 기다려봐. 좋은 게 있어. 가방에 뭐가 또 있나요? 풀이 있나요? 야. 테이프. 그거 다칠 때 붙이는 거 아니야? 다칠 때 붙이는 건데. 그 코가 맞아서 내가 붙인 거야. 저 코살이 손. 코 똑바로 됐어? 아, 밑에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오, 해주고. 아프지 마. 아이고. 아, 됐다. 잘하네. 그러니까. 저건 잠깐 성형 아니야? 코를 약간 올렸는데? 냄새 맡아봐. 이거. 어, 이거 초콜릿 냄새야. 어, 이거 초콜릿 냄새야. 내 생일 축하 이거 해야지. 생일 축하. 스스로 또 노래까지. 슬프게 느껴지네. 갑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 시안이는 뭐 하고 싶어 오늘? 나는 시안이랑 놀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나랑 놀고 싶어? 어. 조금만 놀고 가자. 여기 재밌는 거 있어. 재밌는 거다. 여기 있나 가자. 나 이쪽으로 탈게. 아이고, 알았어. 챙겨주고 또. 출발. 야, 진짜 잊지 못할 생일이겠어요. 다섯 번째 생일. 외계인과 함께한. 아, 머리 아파. 어, 저 안 돼. 아, 저 벗으면 안 돼요. 뒤돌아 보면 어떡해. 외계인과. 어! 재밌다. 외계인과. 어! 어! 잠깐. 혹시 아빠 아니야? 혹시 아빠 아니야? 왜 장갑을 빼? 나 아빠 같아. 어머. 왜 장갑을 빼? 나 아빠 같아. 어머. 큰일 났다. 손만 봐도 알아요. 알죠. 무서워. 멈춰주세요. 의심은 했는데 아직 안 들킨 것 같은데요. 멈춰주세요. 아, 머리 아파. 지금 머리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동심이 다 깨지게 생겼는데. 내가 무서웠어? 아니, 속이 안 좋아. 시선이 너무나 이렇게 답답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쪽밖에 안 보이니까 멀미도 나고 막 속이 미식거리고. 어디야? 아, 유에토도 타는데 저. 아이고, 체력이 안 좋아졌어. 멀미도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양말 있네? 의심을 양말? 지금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 양말 색깔도. 이게 우리 선에서 제일 유행인 양말인데. 이제 가자. 응. 다른 거 하자. 이거 해봐. 뭐? 알았어. 이거. 이거? 얘는 잘해? 안 보여서. 이거 잠깐만. 할게. 장갑 또 뺐어요. 잠깐만. 의심했는 틀렸다. 지금 알았어. 반지 좀 여기 껴봐. 반지 만져줘봐. 반지 좀 주세요. 아니야, 이거는 아무도한테 보여주는 반지 아니야. 반지 왜 거기 있지? 흔한 반지도 아니구만 지금. 가자. 고맙습니다. 너 나랑 넘어갔네요 위기가 또. 좋아? 응, 좋아.
아, 이제 나는 갈 시간이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사진 찍고 갈까? 여기 촬영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잘 나왔어요? 어? 외계인? 외계인이 없어. 나는 어디 있어? 외계인이 없어. 아. 잘하네. 나는 사진에 안 나와. 왜? 너만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데는 안 보이고 너만 볼 수 있어. 우와. 이제 나는 갈 시간이야. 안녕. 쿨하게 이별을 또 하네요. 장갑은 올릴게요. 어머머머머. 알았어. 다음에 또 와. 다음에 또 보자. 응. 참 이상해. 지금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양말도 그거 아빠 건데. 이거 아빠 생각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참 이상해. 아, 계속 의심은 하고 있어. 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근데 시안이는 언제 와? 이거 언제 됐어? 아, 맞다. 어? 누구지? 아, 예쁘게 꾸몄네요, 진짜. 누나들도 고생 많았다. 아이고야. 참 이런 거 보면 누나 있으면 좋아요. 누가 한 거지? 맞아요. 숨어서 또. 이제 애지간한 건 놀라지도 않아요, 시안이.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나도 몰라. 일로 와봐. 뭔데 이걸 갖고 왔어? 뭐야? 말투가 아까 외계인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케이크. 우와. 이 케이크 몰라요? 어, 아빠 처음 봤어. 이렇게 생긴 케이크. 이건 한국에서는 이런 거 먹기 힘들거든. 한국에서? 어? 이거 마트 아줌마가 갖고 있더라고. 마트 아줌마가 갖고 있었어? 어머머머머. 마트 아줌마가 시안이 생긴 줄 알고 둘만해. 아, 수상해, 시안이. 기다렸잖아, 시안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어디요? 어? 잠깐만요. 오, 떨어진다. 그 양말도 똑같은데? 와, 아, 이 정도면 걸린 거다. 외계인 양말하고 똑같아. 외계인 양말 이거였다고. 그래, 아까 그 양말이었잖아. 근데 아빠가 거짓말했지. 뭐? 아빠 외계인이었지, 아빠가? 아빠도 계속 있었잖아. 아빠 손 좀 보여줘봐요. 자. 손도 아빠 같은데? 뭐가? 외계인도 이거 붙여줬는데? 진짜 똑똑한데? 있다고? 아, 진짜 위기다. 어떡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위기 중에 가장 고민해요. 아빠,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왜? 응? 뭐 찾아가야겠다. 어디 가는데? 추워지면 어디 입고 가? 이거 어디 가는데? 갔다 와서 말해줄게. 아,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들고 올 것 같은데? 외계인 지금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외계인아! 어디가도! 외계인이 바로 아빠였어. 그 자리에 갔네, 지금. 아, 이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제 아빠가 있을 땐 외계인이 없고. 그쵸. 야, 이걸 역추적하는. 왔던 장소를 다 돌아보고. 어? 이거 스티커? 공룡 스티커? 아, 이 정도면 거의 형사급 아니에요, 형사? 형님 찾았어, 나 찾아봤어. 앉아, 그러면. 아빠 이거, 아빠는 이거 줘. 고맙습니다. 야. 결정적인 단서죠, 이거. 아빠 맞네, 이게 중요해. 스모킹 건. 이 정도면 끝났어요. 와. 어떤 거잖아. 아, 이거는. 어떡해, 아빠한테. 와, 진짜 똑똑하다. 맞네, 아빠 맞아. 내 손을 쳐놨지. 이거 원래 똑똑했었는데. 시안아. 시안아. 시안아, 너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너 왜 여기 있었어? 아빠가 분명히 외계인이야. 왜? 어? 가방에
멋있어. 가방에 공룡빨 쓴 거 스티커가 있어. 그게 그 외계인이 붙여놓은 건데 아빠 거야. 그래서 분명히 아빠야. 그거 하나로 아빠래? 그거 하나로 아빠라고 확신할 수 있어? 이거 이런 거는 되게 많아. 이런데 막 이런 다 떨어져 있어. 이런 거는. 너 소국을 있네. 또 속고 있네. 또 속고 있어. 이거잖아, 외계인. 이제 인정하시죠. 소환 그거에 대해서 화나고 있어? 어? 뭐야? 아, 아빠는 죽잖아. 뭐야? 어머머머. 왜요? 이거 앞에 넣어놓을게. 시아리 표정 봐. 확신하고 있었는데. 왜 그래? 뭐야? 시아나 왜? 에? 왜? 에? 둘 다 또 외계인이라고. 아빠? 어? 아빠가 자연생물 아닌데. 아빠 아니라 그랬잖아. 너 왜 그래? 어디 봐야 돼? 뭐야, 어디 봐야 돼? 아, 당연히 아빠를 봐야지. 너 뭐 하고 있는데? 어? 뭐야, 왜 갑자기 이래? 어? 옆에 누구 있어? 아빠! 어. 아빠 장난친구 아닌데. 아빠 장난친구 아닌데. 너 무슨 말이야? 아빠랑 얘기하고 있다가 너 지금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 장난친구 아니야. 아빠 장난친구 아니지, 당연히. 누가 장난친 거지? 감독님. 쟤 눈치챈 것 같아. 누나, 이거 은밀한 거래. 나랑 눈치채고 비슷하거든. 양말까지 이거 신어야 돼. 양말을 눈치챈 것 같아. 이거 신던 양말 신으신가요, 그럼? 이거 좀 저 되게 찝찝한데. 등장만 해주시면 돼, 그냥. 신어드릴게요. 따끈따끈할 텐데, 양말이. 그래서 너 외계인을 봤냐고, 못 봤냐고. 당연히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만 보이는 거예요.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외계인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나만 보이는 거예요, 외계인은. 외계인이 너만 보인다고? 응. 대박, 시아나. 또 만났는데 인사해야지.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나타나 하는 말. 리비디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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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뭐지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 혼자서 디비디비디 디비디비디. 역시 잘 하는구나.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말하지 마요. 말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어 잠깐만. 아 분위기 환기. 어? 우와. 이제 보인다, 시아나. 우와, 진짜 우주 여기 있네. 와, 35년 만이다. 35년은 우와, 뭐예요 지금? 아, 본인이 지금 40살이라 이거예요 지금? 아빠 시아님 할 때 아빠 만났었거든. 코는 왜 그래? 와, 코는 왜 그래? 코 아까 그 이렇게 떼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여준 거예요. 우와, 이거 앉아 지금 멀리서 왔는데 이거 앉아. 아, 이동국 씨 진짜 잘하네. 와. 멋집니다. 시아나, 시아니 때문에 아빠가 35년 만에 친구 만났네. 아, 예. 훈훈하게 마무리 시네요. 맞아요. 이제 다시 다음 믿기 시작했죠. 시아니 외계인 만나면 혼자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응. 어? 아빠한테 얘기 안 한 거였어? 만났는 걸 일부러 비밀 지킨 거였어? 응. 와, 역시. 비밀 원래 지킨 거예요. 어머, 너무 멋진 말이다. 비밀은 원래 지키는 거다. 깐따라뼈 이제 가야 돼. 또 올 거야? 이제 말을 안 해. 말 안 해. 깐따라뼈 돼. 외계인아! 외계인아! 인사까지는 연습했는데. 아, 슬퍼. 아, 뭐야, 영화. 아, 진짜. 아, 이게 뭐라고 또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보고 싶을 거야, 아니야? 아, 진짜 뭉클하다. 변비 탈출에 실패한 윌리엄과 함께 어딘가 찾아왔는데요. 여기. 우리 여기 가는 거야. 여기 좋은 데야, 윌리엄. 아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미안하지만 여기 네 집 아니거든. 키카. 여기 키카 아니야. 야. 그러면 안 돼. 너는 야,
여기 들어오면 너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형한테 가봐. 아가랑 놀고 있어? 아빠 접수하고 올게. 샘나밍턴? 저 요즘 한의원 가끔 가거든요. 이번에 윌리엄 변비 때문에 윌리엄 어느 체질인지 또 어느 음식 맞을지 체크하기 위해서 지난 형수님한테 가보려고요. 여기 좋다. 기대다. 괜찮은 장난감도 요리하는 품으로. 언제 저런 말을 하냐? 정태우 들어오세요. 윌리엄, 나와봐. 어디 가요? 우리 누구 보러 가야 돼. 심하셨어. 아이고. 위에만 보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래간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죠. 오, 애들 너무 많이 컸다. 오, 너무 예쁘다. 어디서 뵙지? 와이프를 만나고 10kg 가까이 지금 잘 붙었습니다. 맞아. 처음 만나본 것들이 붙었어요. 형님은 요즘은 많이 건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아, 예, 많이 건강했죠. 예전에 비해서. 형수님 덕분에? 뭐 제 덕이라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 진짜 참. 이상한 분위기 느꼈어요 지금. 저 하얀 가운 입고 있는 분 앞에서는 항상 숙연해지죠. 아빠 여기 보여요. 어? 여기 주사 맞으려고. 아, 여기 주사 맞는 데냐고요? 아니야. 여기 병원 아니야. 여긴 주사 안 맞아. 여긴 주사 안 맞아. 주사 안 맞고 여기는 침 맞아. 침 맞아. 윌리엄은 요즘 변비 생겨가지고요. 배변 훈련을 혹시 시작했나요 이제? 예, 네, 뭐 자, 그렇게 잘 안 돼요. 가스가 많이 차 있으면은 배변 훈련이 조금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배변 훈련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소화장애가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앉으세요. 윌리엄 잠깐만. 단 거 차는 거지? 이거. 와우. 하나가 더 필요해요. 알겠어요. 하나 더 줄게요. 주세요. 자, 하나 더 있으면. 어디 있어요? 두 개 있으면 충분하죠? 어, 나머지는 애기들 거야. 애기들 완전 애기들 거야. 이거 가지고 놀아요. 장이. 아, 윌리엄. 그거 욕심이야. 아가도 줘. 아가는 지금 필요 없는데? 어, 아니야. 이모가 아가 거 줄게. 자, 여기 있어. 이거 아가 거야. 아가 거지, 윌리엄? 어, 아가 너 원하지? 이거 원해. 잡아. 굿 보이. 잘했어요. 이모한테 또 할 말이 있어요? 이모, 이모 하나 더 줄게. 잠깐만. 잘 안 주는 건데, 잠깐만. 와우. 어, 그래서 이제 장이 이렇게 예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가스가 많이 너무 예뻐요. 이제 가스가 많이 너무 예뻐요. 갑자기? 너 사회생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윌리엄 대단한데? 아, 녹인다. 우와, 아... 윌리엄 대박.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수영은 진짜 예뻐요. 그런 것 좀 주셔줘. 이제 마지막이야, 윌리엄, 진짜로. 오, 나이스 캐치. 좋아, 행복해. 윌리엄, 그럼 좀 진맥 좀 할게요. 예. 윌리엄, 손이 왜 이렇게 예뻐요? 가스가 많이 차있어서 요즘 좀 잘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예. 그러니까 가스가 대장에 차있으면 위장에 압력을 느껴가지고 배가 안 고파요, 애들이. 근데 이제 밥을 안 먹으면 허기해지잖아요. 자꾸 단 거를 찾아요. 에너지를 빨리 쓰려고.
한번 떠야지 가스가 차고. 요즘은 밥은 조금 그렇죠. 그냥 악순환이네 악순환. 안 먹다 안 먹다. 그리고 많이 먹고. 네 맞아요. 이 친구는 네네. 이 식욕은 그냥 강한 친구예요. 계속 먹기만 하고. 얘 순해요? 순해요. 아주 순해요. 이게 그 안의 장부가 안정되어 있는 아이들이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순해요. 그 주로 그때만 울어요. 배고플 때. 6개월부터 그때 그냥 밥 먹기 시작했거든요. 외국 아이들이 동양 아이들이랑 달리 잠하고 췌장 기능이 발달돼 있어서 윌리엄, 우리 사진 찍으러 갈까? 사진? 나 사진 좋아요.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지. 한이원도 사진을 찍나요? 아, 채열. 그 사람? 그 윌림이네 여기. 그치 윌림이지. 됐어 윌림 잘했어. 아 잘했어. 윌리엄은요 여기 지금 순환이 되기는 한데 이 말초 쪽에 약간 초록색으로 있잖아요. 네. 소화 쪽 기능이 좀 떨어지면 이쪽 말초 쪽으로까지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차게끔 나타나요. 아주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순환이 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벤틀리는 그냥 다 빨갛을 것 같은데요? 손이 와 손이 진짜 그리고 이쪽도 활성화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는 소화왕 소화는 엄청 좋은 거라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배 한번 볼까 여기? 그래 자 누워보자 룰리야 잠깐 아이고 가스가 차 있어서 북소리가 난다, 북소리. 그치? 북소리가 나지. 둥둥둥. 여기 배 마사지를요,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지나가서 네. 직장으로 빠져요. 네. 그래서 여기 가스가 많이 차요, 애기들이. 직장 쪽으로 빼는 거예요. 가스를 흩어주고. 봐봐, 아빠도 해볼게. 이거였어? 응. 아니야? 이거. 아, 이거였어? 아, 이거 해달라고? 알았어. 이 냄새야? 아가. 뭐 아가야? 네가 지금 빵기겠지? 밴드 해볼까? 얘는 배 만져도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가스도 없고. 되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표정도? 너희 최고야. 배 마사지는 뭐 아무래도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네. 식빵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 가스가 이제 대장이 많이 찼을 때 자극해주는 혈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럼 선생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그거 맞죠? 맞으실 거예요. 아.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작은 걸로. 네. 우리 윌리엄이 참 해맑게 웃고 있네요, 지금. 앉으세요. 똑바로 앉아. 뭐 먹고 있어, 윌리엄이? 아니, 지금 비트박스 하고 있어. 아, 비트박스. 비트박스 아, 비트박스 너무 잘하는구나. 그 비트박스를 하려면 이게 손을 소독을 해야 돼, 소독을. 손을 이렇게 소독을 잘해야 돼. 이게 뭘까? 아, 어떻게 저거를 보고. 어떻게 반을 보면 또 놀라. 용감해. 우와, 우와. 용감해. 진짜 완전이다. 이거 봐봐. 이게. 저걸 내밀어. 뭔지 어떻게 알고? 손이 없네? 또? 아파, 안 아파? 어? 하나도 안 아프지? 와, 이거 맞으면은 엄청 비트박스를 잘할 수가 있어. 여기다? 아니야. 하지마, 이모 하지마. 때리면 안 돼. 여기다? 아야야. 아야야.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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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울어요. 아야야? 어디 보자. 피가 안 나는데? 그럼 다른 걸로 갈게. 잠깐 다른 걸로 갈게. 아이고, 다 또야, 또야. 아. 저러면 엄마도 미워지더라고요. 보자. 자, 보자.
저거 약간 탄식이었나? 손인데 손 따는 거. 오, 진짜 영광. 어두운 피가 나와. 혹시 장남이야? 그치? 아빠 아빠. 비 났지? 괜찮아. 이제 안 나. 그치? 아팠어? 와! 아, 근데 진짜 씩씩한 거야, 진짜. 울산의 한 야시장을 찾은 나은이네. 먹거리도 놀거리도 많은 이곳에서 아,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나나 여기 잡아, 여기. 어, 나은이 머리 묶었어. 나은이 동생이야. 나는 고우이야. 좀 더 하이파이. 가자. 가자, 빠빠. 나은아, 여기 펀치하는 곳이다. 세게 펴. 세게 펴. 오. 파이팅. 간다, 간다. 간다. 네. 아, 국가대 편대. 와. 오! 진짜 놀랐어. 아빠, 가자. 여기 가자. 나은아, 이거 아빠 어렸을 때 했던 건데, 아, 좀 해보자. 있구나. 이거 전통시장에도 그대로 있더라고. 거북이? 응. 맞아, 거북이. 거북이. 아빠, 이거 내 거야. 잘 뽑아야 되는데. 아빠한테 힘을 줘봐. 하나. 알았어, 알았어. 57. 아깝다. 뭐야? 16번. 아, 아쉽다. 나 꽝이야, 꽝. 그래도 아빠 돈 다 쓸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 알았어? 나 거북이. 거북이. 오, 거북이. 잘 몰라 이거. 됐다. 거북이! 아, 저기! 짜잔! 야. 아, 저거 진짜 단데. 아이고, 바로 입으로 딱 가져가야 하네요. 거북이 또 배고픈가 봐. 시장은 이런 게 바로 또 간식 사 먹고 해야 돼요. 바로 먹어야 돼요. 아, 아 근데 아이들이랑 먹기엔 좀 무서워할 것 같은데. 물고기 대고? 가봐, 물고기 만져봐. 올라가 봐. 이제 올라가 볼까? 무서워? 알았어, 좀 이따 그러면. 아빠, 건물 만져. 아니, 건우랑 앉을래? 어, 코딱지. 코딱지 있다. 코딱지 있어? 아빠, 건우 도와줘. 건우 도와줘? 나 닦아줄게. 맘마. 맘마? 어, 삼촌 들어왔다. 어, 삼촌 들어왔다. 에이. 오. 네. 오, 뭐야? 안녕하세요, 삼촌. 애들하고 있는데 동료 선수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 근처에서 밥을 먹는다고. 나올 수 있으면 애들 데리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연락 온 김에 제가 밥 사겠다고. 리차드는 오스트리아인이고 또 독일어를 쓰거든요. 에스쿠데로라고 일본계 아르헨티나 사람이거든요. 최강의 수비형 미드필더, 훈훈한 외모까지 겸비한 리차드 선수. 막강 체력, 최강 스킬까지 모든 걸 갖춘 멀티 공격수 세레이오 선수. 그리고 박 아빠와 함께 울산을 철통 수비하는 이명재 선수가 나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많이 드시겠네요. 네 분이 몰라. 삼촌이야. 만두 사는 때네. 우, 저걸 알아듣고. 왜 알 수 있어? 왜? 그래? 왜? 걸으려고 막 했었는데 걷네 지금. 걷도 잘 걸어. 그 벽도 넘어다니잖아. You're eight 꼼장어, you know 꼼장어?
The snake fish, or what? Yeah, fish. Gomjang. I never had before. But try. It looks dangerous. Yeah. 곰장어때 食べたことある? 나요. 多分 한국도しかない.あんま日本もあるかもしれない.食べたら うなぎだから多分男のパワーになる.食べなく? Okay, okay. 에스쿠데로 선수는 저랑은 이제 일본어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일본어로 대화를 했고 또 나은이랑은 또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5개국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정신없는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문학이랑 아니 이거 지금 한자리에서 나 유엔 총회 이후로 이런 단어는 처음 보네. 오케이. 오케이. Kannst du das in Serbien geben? Festhalten? Irene, gracias. Agua? Agua? Gracias. Das, wen gehört das? Das gehört dir? Nein. Bist du durstig? Okay. Kannst du trinken? Ja, 4개국어가 되니까 모두와 대화가 되네요. 그게 진짜 약간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느낌이에요. 레카? 레카? 어, 차가. 어, 차가. 예. ¿Me ayudas a limpiar? ¿Cómo es esto? ¿Cómo es esto?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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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ut gemacht. Bravo. Gut gemacht. High five. Hey, okay. Oh, 왔다, 왔다. 누나 왔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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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I'm 27 and I'm scared. I'm 30, I'm scared too. 오히려 우리 둘만 괜찮네. 우리는 괜찮아. 맛있어. 괜찮아. 건우는 지금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얼마나 익어야 먹을 수 있을까 싶죠. 아, 굽기 보고 있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지 않나? 이 표정이. 침 봐요, 침. 우와. 처음 보면 비주얼에 놀랄지라도 노릇노릇 익으면 맛에 놀라는 게 바로 이 꼼장어거든요. 이거 먹으면 나는 아빠 툭 치면 치면 건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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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가 대표로 먼저 시식을 하는데 오 잘 먹나? 오 잘 맛있나 봐요. 맛있어 맛있어. 우와 꼼장어를 벌써 먹어. 너도 단백질. 아우 나은이도 먹나요? 이젠 헬때 헬때? 아, 모르겠네. 아이고. 이야, 레까 레까. 브라보. 맛있어? 다 먹었다고? 저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젠, 다 리코? 때부터? 맛있어.
오셨다고. 네네. 미국에서 오셨다고. 네네. 한번 먹어 써보세요. 약간 벌칙 같은 느낌인데요? 뭐야? 이거 봐, 나나. 이거 뭐야? 뭐야? 손이야? 나나 이거 뭐야? 누구 줄 거야? 리치, 리치 비트. 리치 비트.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Gracias. How is it? Yeah, no, it's delicious. I tried it before you. It's very delicious. How you eat this? No, Oreo. 언우가 괜찮아? 번호 달라고. 맘마. 번호는 없어서 못 먹는 지금. 번호 짜. 진짜로? 먹어요? 암. 오, 들어와. 오, 먹어봤어. 어머, 먹어, 먹어. 이게 진짜 자기 손가락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다른데. Not so much, but be careful. 어떡하. 오이씨, 오이씨, 오이씨. 카라다니. 오케이, 제가 저기 있네요. Wir müssen hier das Weg nehmen. Ihnen weißt du, wie er heißt? Kennst du seinen Namen? Como me llamo? Celia. Muy bien, wow. Gracias. ¿Y él? ¿Y él cómo se llama? Richie. Ok, high five. Ok. Wow. ¿Qué es eso? ¿Qué has tú ahí? ¿Me das uno? ¿Me das uno? Ah, gracias. ¿Willst du diese da? ¿Welche Farbe ist das? Bitte. Orange. Bitte, bitte. Orange. Dankeschön. Das ist sehr lecker. Meine Lieblingsfarbe. Und diese da? Was ist das für Farbe? Es ist das Farbe. Es ist das Farbe. Miren, en español, ¿cómo se llama? ¿Qué color es ese? Amarillo. A ver, ¿me das el amarillo ese? Quiero comer el amarillo yo. El amarillo, amarillo. ¿Cuál es el amarillo? No, ¿te comiste vos? Es el amarillo. No, ¿te comiste vos? Ay, sí, bueno. Muchas gracias. No, no, ese es a Rich. Rich. ¿Ves el papel? Mach die Augen zu. Machst du die Augen zu? Augen zu. Du kriegst so viele Sprachen, du bist ein Wahnsinn. Du bist so süß, weißt du das? Ja. 필드 위에서는 저돌적인 두 선수가 그냥 나은이 앞에서는 무장해제를 하네요. 아, 나 삼촌들하고 재밌게 놀았어? 네. 보도 옵니다, 브라이스. 나 보도 옵니다. 감사합니다.